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보수 우파 정론제 경제지로 자임을 해왔던 FN 투데이가 파이낸스 투데이가 오늘 이례적인 기사를 내렸습니다.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법정 투쟁 경과 보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동안 FN 투데이는 중국 공산당 관련 업체인 인민망 측과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각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를 알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 하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대한민국 언론에 상징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봉쇄 소송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중국 공산당, 이 조직이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를 포함해서 중국 유명한 지자체장에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뭔가 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중국 측에서 이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장들 여러 군데의 지자체장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접촉을 했는데 거기 관련된 자들이 언론 사이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플러스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소송 가액이 1억 원이다. 여러 유튜브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파이낸스 투데이가 자신들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이 소송을 당했는데 이 소송을 보니까 언론사가 의혹 보도를 하고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의혹 보도를 한 것은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데 이거를 중국 측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말하자면은 경찰 쪽 입장을 또 검찰 쪽 주장을 손들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파이낸스 투데이는 아주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각,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가 바로 표현의 자유다입니다. 의혹 제기.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기관이 와서 국내에 있는 유명 인이나 또는 지자체장들과 자주 만나고 하는 게 수상하다 이렇게 의혹 제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중국 편에 손을 들어주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특혜를 많이 줬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지자체마다 많은 숫자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 특혜를 준건 사실이다라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적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 문화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침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대일로 건설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전서에 부응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은 소국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그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고 우리 법원이 또는 전부 다 이게 언론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강두래 판사는 원고인 FN 투데이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FN 투데이에서. 애당초 검사는 경찰 조서만을 보고 그대로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강두래 판사는 우리에게 3만 원, 그러니까 FN 투데이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FN 투데이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에포크 타임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여기에는 형사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파이낸스 투데이에 대한 판결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반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 파이낸스 투데이를 본보기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검찰의 기소 사유에는 파이낸스 투데이가 인민망 대표인 저우위보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파이낸스 투데이 측 변호사들은 기소당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원고 본인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들면서 중국 공산당원의 국내 행위는 스파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되는 사람들이 공산당 당원이니까. 그래서 그게 공산당 당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접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파이 행위가 아니냐 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파이낸스 투데이가 스스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언론사가 단순 의혹을 제기한 점, 국익을 위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언론사의 보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분명히 이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 측에 허위 사실 관련 기소 유지를 할 것이냐고 묻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선고 기일에 인민망 측, 중국의 인민망 측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위법성 조항 사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민망 대표의 국내 활동, 인민망이라고 하는 이 대표의 국내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주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인 원고, 그러니까 원고라고 하는 것은 이 인민망이죠. 인민망의 국내 모든 활동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 체계를 따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파이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형사사건에서 지게 되면 뭐냐? 바로, 이게 민사사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민사사건. 자, 변론 기일을 세번 마치고 이제 4월에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인민망은 이 파이낸스 투데이를 비롯해서 신인균 국방TV,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에포크타임스 등에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원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이낸스 투데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형사 판결과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4월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사건으로 한 유튜브는 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수 없다. 이렇게 파이낸스 투데이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언론사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는지를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중국 공산당의 확장 정책으로 주변국은 항상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중국은 간첩을 파견하고 해외에서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이런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주장들. 뭐, 그리고 이미 동방 명주를 통해서 비밀 경찰이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동방 명주 등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의심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 자, 이게 국내 불법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과의 법적 소송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전혀 지금 국익을 고려하거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파이낸스 투데이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는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부당하게 국내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인 중에 중국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을 내는 사례는 하나도 빠짐없이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대국이라서 구심거리고 교역량을 핑계로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진중 행각을 파헤칠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 또 여러분들의 후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의 이 판단도 뭔가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좀 일본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배상해라. 일본에 대해서 이미 1965년에 끝난 배상도 다시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온정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범 케이스로 파이낸셜 투데이가 이렇게 형사소송에다가 민사소송까지, 민사소송은 여러 유튜버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중국에서 과감하게 한국이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정말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견제, 감시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